경성 최고의 바람둥이 서로완역의 강지환. 경성의 고전적인 신여성 나여경역의 한지미. 드라마 중독부의 조선인 대변인 이수연역의 류진. 경성의 댄스퀸 차성주역의 한고은. 방역 투쟁 속 경치발랄 로맨스가 시작된다. 경성 스캔들. 열어보니까지 취향이 맞는 것 같아? 아니, 팔면 돈 좀 손에 쥘 것 같았어. 바람둥이도 나와. 불가능한 대사에 도전하는 한지민, 과연 성공할까요? 그런 걸레만도 못한 저질책자를 운반하면서 독립주사 이름 팔아먹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? 그런 뻔뻔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애국지사들에게 조금 더 미안하지 않냐고. 어, 목숨은 그런 걸레 따위 거는 게 아니야. 남자라면 좀 더 그럴듯한 내 목숨 걸어. 알았어? 야,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. 진짜입니다. 대단합니다. 그러나 엔진은 있다는 거. 그런 걸레만도 못... 빨리 들어오네. 마지척 피넥 구성 원상 복귀 빨라 엔진. 그런 걸레만도 못한 저질책자를 운반하면서 독립투사 이름 팔아먹는 게 부끄럽지 않아? 아, 죄송합니다. 야, 이제 대사가 워낙 길어서. 그런 걸레만도 못한 저질책자를 운반하면서 독립투사 이름 팔아먹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? 죄송합니다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엔진도 사랑스러워. 어, 그래. 아. 언니. 이 동생들 언니 부르는 게 영 심상치 않다. 언니 왜 이제 와요?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. 난리? 무슨 난리? 수사들이 와서 살인자를 찾는다고 손님들이 손님 방을 죄다 열어보고? 죄 열어보고. 진짜? 고배트 수사대 챙기는 완벽한 성주씨. 진짜 엔지 났다니까요. 당장 이불속에서 나와주십시오. 아무리 상강우린이 바닥에 떨어진 시절하지만 어디까지나 남녀가 유별하고. 유별한 남자 방에 들어온 건 너야. 다음 대사가 뭐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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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이고. 아쉽다. 정분 나기도 전에 엔지.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다 미안한 여경. 저기 관에 방엔 여경도 모자라 날벌레까지 숨어들고. 벌레. 날벌레 너 빨리 안 가. 조선 총독부 보안과에서 나왔습니다. 류진 씨.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 신사라면 여자의 명예 정도는 지켜주셔야죠. 아, 숙녀의 명예는? 안 보고 싶지도 않아. 신세 많이 진다. 급기야 여경은 완의 옷까지 빌려입게 되는데. 오늘은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. 양심도 없는... 네, 죄송합니다. 독립투사 이름을 팔아 저질책자를 운반하더니 이젠 남의 불행을 기사로 써 제 돈벌이에 이용해?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... 조금만... 안지민 씨 약간 부담스럽게 했어요. 제 돈벌이에 이용해? 네, 민망하겠어요.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머리를 총구멍을 내고 싶지만... 레강스한 차성주님 등장했다. 이 광경을 본 그녀의 반응은? 와우. 너무 멋진 장면이네요. 너무 멋진 엔젤. 야, 이봐.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됐어요. 나 혼자 가겠어요. 총 좀 줘봐요. 확 쏴버리게. 내 대사. 미안해. 어. 뭐지? 그래, 일단 끊어. 말하고. 어쨌든 난 복잡한 일을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. 아이씨, 아, 그래.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말이여? 어. 니들이 막, 니들이 장난 내가 뽑아! 유명한 씨도 나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푼다 싶었는데, 호! 와나! 다시 한 번. 한 번 맞고. 한 번 맞고. 아니, 싹 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. 니들이. 타이밍이 맞든 안 맞든, 그럼 때리고 또 때린다. 다시 한번 갈게요, 정말. 심지어 약골리는 탈구의 궁합. 여기도 재밌다, 이어컨. 너 그거 하나 못맞춰서 못하고 여자한테 그걸 뺏겨? 너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? 에이씨, 아,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, 물어주면? 물어주면 되잖아요. 아, 돈이 문제야? 아, 그럼 뭐가 문제인데? 그래, 뭐가 문제야? 그래서 엔지 영성 스캔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재밌었어요. 네.